너무하지 않냐 진짜. 와, 촬영 전 카메라 체크는 당연한 건데, 와, 이게 오늘 리뷰할 노트북이지? 이쁘네. 자, 은색에. 너 어디서 많이 보던? 아니 그게 아니고, 너도 딱 보면 떠오르는 디자인 있지 않아? 없어? 야, 위에 오로스 마크 이거 어? 이거 확 해갖고 딱 올리면 딱 그건데.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100만원 미만 이 노트북들을 리뷰했었는데요. 쉽게 휴대하면서 뭐 가벼운 작업을 하기에는 그 제품들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바로 아무래도 이 부족한 성능 때문에 뭐 게임이나 뭐 그래픽 혹은 동영상 작업 등에는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점, 이게 좀 단점으로 남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용도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성능 짱짱한 노트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기가바이트 오로스 15G YB i9W10P 모델입니다. 이 모델명이 너무 길죠? 일단 협찬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늘 그렇듯 확인한 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패키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이 15인치급 제품이라서 그런지 패키징 상자도 상당히 아담합니다. 이 먼저 충전용 어댑터와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아주 눈에 띕니다. 오로스 노트북은 보통 컬러 마감이 대부분 블랙으로 마감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상판 색상이 실버 색상입니다. 많이 보던 색상이죠. 뭐 어쨌든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하단부는 항상 그랬듯이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꽤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상판을 들어 올릴 때 뭐 따로 들뜸 현상은 없었습니다. 제품의 무게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무게는 2263g입니다. 어댑터는 726g, 전원 케이블을 더하면 870g입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어댑터를 함께 가지고 다닌다면 대략 3kg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두께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노트북 기준으로 가장 두꺼운 부위의 경우 28.95mm가 나왔고요. 가장 얇은 곳의 두께는 26.35mm가 나왔습니다. 이 모니터의 두께는 5.71mm가 나왔고요. 제품 하단부는 두꺼운 곳이 24.35mm, 얇은 곳이 19.81mm가 나왔습니다. 이 모니터 패널 보호를 위해서 좀 튀어나와 있는 고무가 있는데요. 이 고무의 두께가 대략 1mm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스펙과는 조금 치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실측 기준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측이다 보니까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예,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두께와 무게라고 본다면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얇은 것도 아닌 15인치급 노트북에서 볼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두께감과 무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이 스펙을 살펴본다면요, 이 녀석이 의외로 꽤나 얇고 가볍게 나온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PU는 인텔 10세대 i9-1980HK가 탑재되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로 베이스 클럭은 3.1GHz고요. 최대 부스트 클럭은 5GHz입니다. TVB 작동 시에는 5.3GHz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TVB는 수치상으로는 찍어주는 건데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날 일이 거의 없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 시 평균적으로 잡히는 클럭 스피드는 올코어 3.8GHz에서 3.9GHz로 작동이 됩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2666MHz 16GB 메모리가 2개 탑재되어서 총 32GB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는 삼성 PM981A 512GB 모델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읽기 쓰기 속도의 경우 크리스탈 마크로 봤을 때 80% 정도 데이터를 채운 경우 최대 읽기 속도는 초당 2880MB, 최대 쓰기 속도는 초당 2987MB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뭐 상당히 빠르죠. 이 GPU는 엔비디아 RTX 2080 슈퍼 맥스큐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CPU, 메모리, 스토리지, 마지막으로 GPU까지 아주 스펙이 짱짱합니다. 그냥 죽여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경우 15.6인치 사이즈에 1920x1080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240Hz 주사율의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제품 외형을 살펴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은색 외형일 겁니다. 풀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유니바디 재질로 상당히 가벼우면서 미려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측에서는 스포츠카의 디자인적인 영감을 담았다고 했는데 뭐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보다도 여기저기 시원하게 뚫려있는 이 통풍구가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이 제품 상단은 다른 문구가 있기보다는 오로스 로고만 잘 잡고 있고요. 심플합니다. 그리고 오로스 로고는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를 활용한 조명 연출이 적용되어 있어서 꽤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3mm 슬림 베젤이 적용되어 있어서 좀 더 넓은 화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 반사를 상당히 줄여주죠. 개 좀 짖지 않게 해달라! 자, 패널은 IPS 패널이기 때문에 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엑스라이트 팬톤 인증을 받았고요. 또 개별 제품별로 공장 출하 전 자체 캘리베이션을 거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색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좌우 시야각도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요. 게이밍 노트북의 성향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240Hz 주사율에 3.5ms의 응답 속도를 가집니다.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니터가 아닌 노트북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측정값의 오차 범위가 모니터보다는 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상 전역의 경우 sRGB 98%, Adobe RGB 74%, DCI-P3 76%, NTSC 69%로 측정되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지만 색상 전역 부분에서 와 뛰어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아요. 색상 전역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감마값의 경우 2.3으로 측정되었고요. 이 디스플레이 최대 밝기의 경우 325.8칸델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디스플레이 치고는 굉장히 밝은 겁니다. 이 색상 정확도의 경우 최소 0.70, 최대 6.23, 평균 1.70의 델타이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측정상의 오차 범위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값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테스트 프로그램 상에서도 백색점과 광도 균일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높은 등급을 받았고 이 전체 등급으로는 4.0을 받았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성능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힌지 쪽에 보시면요. 웹캠이 있습니다. 뭐 해킹 등으로 인해서 이 사생활이 노출되는 부분, 이제 침해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버시 셔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부 키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풀사이즈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키보드가 대충 봐도 좀 두터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펜타그래프가 아닌 옴론의 기계식 키보드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타건감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기계식 키보드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키감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뭔가 이 톡톡 튀는 맛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노트북 펜타그래프를 극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이 키보드는 그동안 제가 노트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꽤나 재밌는 키감을 주는 녀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하단의 터치패드는 이 어로스의 고급형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상당히 고급진,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따지면 이 실키한 느낌의 터치감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좌측 상단에 있는 지문인식 센서를 통해서 윈도우 헬로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응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보안 부분도 굉장히 잘 잡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로스 고급형 노트북의 경우는 사운드도 꽤 괜찮은 편인데요. 두 개의 2W 스피커를 탑재하고 이 나이믹3를 통해서 꽤나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게임할 때는 헤드셋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사운드는 좀 작더라고요. 그냥 이 스피커는 음악이라든지 영상 볼 때는 좋은데 게임할 때는 좀 네. 입출력 포트를 살펴보면 좌측으로는 HDMI 2.0 포트와 미니 디스플레이 1.4 포트, 그리고 USB 3.2 제논 포트, 오디오 콤보 단자, 그리고 램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두 개 USB 3.2 제논 포트와 썬더볼트 3 포트, UHS-2를 지원하는 SD카드 슬롯, 그리고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그럼 확장성은 어떨까요? 제품 후면을 분리해봤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두 개의 램 슬롯은 이미 메모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분의 M.2 슬롯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은 킬러랜 AX1650 모듈이, 그리고 M.2는 삼성 PM981A. 배터리의 경우는 94.24W시 용량의 이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경우 제조사가 밝힌 바로는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균 실사용 기준으로 보면 한 5시간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5시간도 꽤 길게 본 건데 이런 사양의 게이밍 노트북은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이야기가 있죠. 배터리 쓰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자, 내부 쿨링 시스템이 꽤 눈길을 끌었는데요.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테스트하는 내내 특별히 쿨링 소음이 거슬린다던가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기가바이트가 지난 세대부터 이 노트북 발열을 상당히 잘 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은 어떨까요? 이 PC마크10의 경우 전체 스코어 5271점에 에센셜 9146점, 프로덕티비티 8351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은 5205점이 나왔습니다. 이 3D마크 테스트의 경우 타임스파이는 전체 스코어 7262점, 그래픽 스코어는 7108점, CPU는 8285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전체 스코어 16,959점, 그래픽 스코어는 18,850점, 피직스 스코어는 19,229점, 콤바인 스코어는 8,791점이 나왔습니다. 기펜치의 경우는 싱글 스코어 5,701점, 멀티코어 스코어는 30,859점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R20의 경우 3,216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요, 벤치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걸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블렌더로 렌더링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BMW 렌더링의 경우 4분 21초가 걸렸는데요. 데스크탑에서 1900K를 통해 했을 때 대략 2분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노트북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좋은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편집은 어떨까요? 12분 가까이 되는 4K 영상 소스의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4K 영상 원본임에도 불구하고 타임라인 움직임이라든지 조작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전반적인 사용감이 상당히 부드러운 작업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 렌더링의 경우는 하드웨어 렌더링이긴 하지만 4K, CBR, 50의 세팅으로 렌더링을 했는데 2분 47초 만에 렌더링을 끝냈습니다. 야, 이 정도면요, 그냥 뭐 편집을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4K 영상 소스를 가진 4K 영상 편집 아주 쾌적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게임은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리플레이 영상이기 때문에 실제 플레이에서 나올 수 있는 프레임보다는 좀 저하된 값을 보여주는 점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FHD 국민 옵션임에도 리플레이 기준으로 요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평균 90프레임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실제 플레이 화면입니다. 산업 부트캠프에 떨어졌는데도 90에서 100프레임을 유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콜 오브 모던 워페어입니다. 한 라운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101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 옵션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 역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열도 잘 잡았고 소음도 굉장히 정숙합니다. 게임성, 작업성 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아예 없을 순 없겠죠.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가격입니다. 예, 요거죠.
오픈마켓 평균으로 봤을 때 429만원의 몸값을 가지는 녀석입니다. 이게 429만원이에요.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노트북의 그 가격 라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 게임 성능만 생각하신다면 그냥 데스크탑 조립하시는 게 얘를 쓰는 것보다 훨씬 뭐 저렴하고 효율도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작업도 해야 되고 휴대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큼 높은 성능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의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왜 있잖아요. 예, 늘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항상 비쌉니다. 네,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네요. 이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좋다고 생각한 것 중에서 싼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비싸네. 어쨌든 이런 종류의 노트북들, 이런 종류의 제품들은 뭐 생산성에 더 가치를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짜 게임만 생각하시고 그 이 노트북을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이제 협찬이지만 이야기는 제대로 해야 돼요. 게임만 가지고 이거 구입하신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생산성이 우선돼야 되고 게임 성능은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얘는 이제 제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녀석이네요. 저한테 딱 맞는 제품이네. 괜히 갖고 싶네요. 돈이 없는데. 아, 저한테 딱. 예. 항상 돈이 왼수죠. 예. 좋다. 돈만 있으면 좋을 텐데.